이 책은 그냥 책이 아니라 사회학 책이 아니라 정말 현실을 살아온 우리 국민들을 가장 짓누르고 있는 문제의 해법을 다룬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야외에서 출판 기념 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오면서 정말 이 등록금이 우리 가게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장차 우리 사회에 중요한 어떤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대학생들에게 어떤 고통을 미치는지를 느낄 수 있었고 또 실증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 이 책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그러면 0.1% 상징적으로 인하하셔서 학생과 학교가 같이 한번 정부와 기타 재단과 이런 부분들을 요구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대외적으로도 동국대가 학생들 정말 아끼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 했었습니다. 들으시는 실무 담당자 선생님께서 갑자기 웃으시더니 그러면 학생들은 왜 학교 생각해서 0.1% 못 올리냐?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등록금이 비싸면 다른 학교 다녀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학교 선택해서 들어온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가타부터 말을 하면 힘들어진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대학교를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학생들이 다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의 본분은 공부라고 하는데 그 공부를, 본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다. 대학은 학생들 수입자 부담 원칙이다.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이 85%입니다. 이 특수교육이 아니라 보편화됐어요. 아 그럼 대학 안 가면 되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 대학 안 가면 사람을 취급 안 하고 대학 대졸자와 고졸자 임금 차별을 해소할 노력도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대학 안 가면 되겠나?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을 안 가면 못 살게 해놓고 대학은 수익자 부담이다. 아니 그 대졸자들이 다 어디 가는데요? 그 대졸자들이 전부 다 요즘 그 대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사내 유보금 쌓아놓고 있는 그 이익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사회가 같이 그 수익을 수익자라고 볼 수 있고 그 부담도 같이 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거는 뭐 수익자 부담이니까 학생들 혹은 그 학부모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가당찬 논리에 우리가 동의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3학년 아이를 두고 있는 학부모가 10년 후에 등록금을 4년제 사립대학 등록금을 부담하려면 5,578만 원의 등록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대책이라고는 취업과 학자금 상한제 정도가 가장 큰 것인데 이것을 통해 이 학생이 10년 후에 그 등록금을 마련한다면 평생 동안 약 1억 7,800만 원의 돈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등록금의 현실입니다. 이미 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빚을 빌렸다가 유흥업소에 넘겨져서 절망한 아버지 손에 죽기도 하고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봉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한강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도 합니다.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조금은 과격한 제목의 책을 집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그 법의 취지를 국회에서 확인하고 그리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확실한 자기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빨리 우리 대학생들의 절박한 문제, 학부모들의 절박한 문제로 우리 국회의 관심이 다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아주 즐겨 쓰시는데 제발 이 책을 읽어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취재해주신 기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